그런데 저 주위에 있는 저 제자나 학생들 보면, 야, 넌 남자친구 있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데 결혼하면 되잖아. 교수님, 남자친구가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집을 장만 못했어요. 그러니? 왜? 남자친구 지금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 오피스텔이요. 너무나 좁아가지고요. 제가, 우린 방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방이 왜? 두 개가 있어야 되니? 아니, 그래도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죽어도 방 하나인 데는 못 살아요. 그럼 죽어야 되겠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랬을 때, 아니, 이 심리는 뭔가 좋은 조건을 다 맞춰서 결혼하기만 하면 또는 결혼해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대부분 지금 가장 많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결혼에서의 기본적인 조건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실제로 내가 결혼을 할때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꽤 됐는데도 결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안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맞춤형이 거의 대세인 것처럼 이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 그 사람하고 좋아하면 그냥 연애로서 그치지 결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좋은 조건을 맞춰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심리는요. 책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책임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짝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짝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 좋은 조건을 다 맞췄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그 사람이 계속 내 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라고 하면 짝이 더 이상 짝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상황이 벌어져. 처음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내 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할때그 나의 마음을 잡았던 그 좋은 조건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내 마음을 잡는 조건이 아니에요. 새로운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맞춰질 때 이제는 내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짝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 짝을 새롭게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짝은 되게 어디서 찾느냐? 되게 여성분들은 이제 자식이라도 생기면 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짝으로 해요. 그럼 남편은요? 남편은 되게 유기견으로 그냥 버려두게 됐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됐냐? 부인이 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깥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이 마음을 두고 그걸 짝이라고 생각하거나 엉뚱한 데 가가지고 새로운 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 좋은 조건을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결혼 생활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상당히 높은 이혼율이 나오게 되는 심리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책임밖에 없어요. 내가 이 가족을 유지해야 된다,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책임, 그것만으로 가지고 각자 마치 덤덤하게 그냥 살자. 남들 보기에 그거 하니까 가능하면 그냥 당신이 나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당신은 어때? 나는 그냥 참으면서 살면 돼. 이런 심리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냥 자기가 마음이 통하는 그 연예인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더 좋았단 말이에요? 예, 재밌는 건요. 인간의 심리에서 감성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연애를 한다든지 할때 기껏해봤자 그 감성이 유지되는 거는 뭐 2년, 3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했을 때 결혼을 하면 2년, 3년 지나면 내 감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 좀비형으로 사는 거예요. 에이, 뭐 결혼이 뭐 사랑이야. 에이, 뭐 가족은 그냥 가족인 거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성은 없어지고 마치 좀비처럼 그냥 미이라 같은 상황으로 사는 이 심리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조금 젊으신 분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 같으면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이 변치 말고 결혼해요. 이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아, 그 연애하실 때그 마음으로 지금까지